야, 저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뭐 날은 괜찮네. 확실히 신장에 넣으니까 건포도 하고 과일들하고 대표적인 세 가지 과일 다 있네. 그 다음에 죽 종류들 있고 짠지류들 그리고 구황작물들 대체로 비슷해요. 딱 중국식 조식 스타일입니다. 뭐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드디어 투어 출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갈 길은 S101이라고 국방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국이랑 방어용하고 군산 물자들 나르고 그 외에도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나르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뭐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원래 그 길을 따라서 가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홍수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일부 도로가 유실이 돼가지고 그 중간에 핵심 구간인 백리단샤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들렸다가 바로 안지페 대역국이라고 그 현지인들도 잘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유료화가 되기 전에 개구멍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독산자까지 갈 예정입니다. S101 국방도로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옆에는 전부 이제 이런 단아지형인데 잘 안 나오네. 깨끗하게. 아이고, 소가 또 길 막는 거예요. 자, 메르스 나왔습니다. 메르스. 이제 점점 이제 지형이 변하면서 컬러풀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초지들이 나와서 아까 황량한 황무지였으면 여기는 초원도 아니고 거의 뭐 밤 말라가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와. 저건 이쁘다. 저 칼라는. 우와.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이쪽에 네. 사진 찍습니다. 제가 칠체산도 가봤는데 칠체산이 여기보다 별로예요. 여기 칼라가 훨씬 더 이쁘네.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대자연인데 어떻게 저런 칼라가 나와? 산에서 이게 이제 초입이에요. 조금 가면 더 멋진 구간이 나오는데 아직 백리단샤가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이거 봐, 협곡 진짜 씨.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항상 내가 신장을 오면은 와 하다가 끝난다니까 진짜로. 풍경 보소 이거. 사실 여기는 진짜 돈을 받고 온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멋진 풍경이네요. 자, 반대쪽으로 한번 볼까요? 빰빰빰 빠바바밤빰빰. 오, 여기는 그냥 예쁩니다. 이게 독고공로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중국 애들은 여기를 작은 독고공로라고 부르는데 자연지형이 수시로 바뀌면서 이렇게 장관을 계속 형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걸 보신 것 같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제 호수도 나오고 아까 황무지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미 두 번째 바뀌었잖아요. 하늘이 또 굉장히 특이하네요. 아, 또 갇혔어. 얘네는 좀 컬러가 많이 갈색이네요. 다른 데보다. 근데 이쪽에 좀 오래 산 저기 위구르 기사들은 그냥 얘들 있어도 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비키더라고. 아, 저기 막대기로 휘둡는 거 아니죠? 예. 아, 저기 목동이구나. 목동이죠. 잘 가라, 양꼬치들아. 백리단아 풍경 구 근처로 왔습니다. 이제 곧 전망대에 도착하고요. 보십시오. 우측에. 여기가 백리단샤 전망대인데요. 여기서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갔다 오시면 돼요. 사진 딱 찍을 만큼 찍으시고 오늘은 뭐 전반전에 구경할 때는 여기가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와, 여기가 청산 백리단아 제일 예쁜 일출을 볼 수 있는 데라네요. 와, 끝납니다. 끝났어. 아침 저녁으로 보면 멋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밤에 보면 엄청나겠는데요. 차박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컬러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파스텐톤의 컬러에 요 뒤편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는 다 당기지가 않는 풍경이야. 실제로 내가 진짜 신장 오면서 내가 다짐한 게 있거든요. 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파도 봐도 끝이 없어요. 야, 이런 데는 진짜 드론을 가져올 만합니다. 드론을 가져와야 되겠네. 우와.
아니, 대포 카메라 하고. 여기 중간에 이게 녹색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에메랄드 빛깔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카메라가 못 잡아요 여기를. 확실히 산사태하고 이렇게 물에 쓸려간 자국이 지금 굉장히 도로에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래서 간다 못 간다 말이 많은데 어쨌든 날씨 요정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일행 중에 두 분께서 투르판이 전중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인데 거기에서 비를 만나셨대요. 예, 그러니까 날씨 요정이 같이 오셨습니다. 아이고, 또 걸렸다. 자, 여기는 화장실이 있는 휴게소예요. 그래서 잠깐 들렸는데 여기도 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풍경이 또 바뀌었어요. 그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황량하고 좀 그런 풍경이었으면 이제는 이제 초원지대로 접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하여간 좋은 경치 보려면 자꾸 올라가야 돼 이렇게. 아따 시원하다. 하늘도 맑고요.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여기가 핵심이 아니네. 저 밑에 전망대가 핵심이네요. 어우, 왔습니다. 여기가 분위기가 초록초록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 고지대 초원들이 이제 슬슬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 위에 보면 저 가뭄비 나무들 있는 쪽으로 해서 초원들 펼쳐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독고공로에도 중반 정도 되면은 이런 초원들이 있거든요. 아 시원하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날씨가 스모그 비슷하게 껴 있어 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네요. 시끄러워. 왼쪽 풍경의 특징이 보면은 밑에가 이제 부드러운 굴곡이지고 저 꼭대기 부분은 다 다마층으로 돼가지고 암석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풍경이 사실은 중국 중부에 가면은 그 테이블 마운틴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올라온 데들이 있는데 거기랑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여기가. 점심 식사하러 왔습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와, 여기 지금 빤미에를 먹는데 김치를 가져오셨어요. 김치를 신장 한복판에서. 아, 대박이다. 저 이제 지금 가는 곳은 안지페 대역국이고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미개발지대인데 개발을 하려고 이제 막 입구를 막아놨답니다. 그래서 개봉을 찾아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마 곧 지나면 유화가 될 것 같은데 사람들 소문이 많이 뜨기 전에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왔을 때보다 방목하는 뭐 말이나 양이나 낙타들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막혀 있네요.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이 주위에 차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다 어디론가 지금 들어갔어요. 개구멍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옆에 개가 아니라 포도들인데. 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놨지. 그죠 형님? 뭐 아니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 아 그렇겠네요. 그냥 이런 것만 해놓고 그냥 관광객들 빨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펜스 비슷한 걸 저렇게 앞에 쳐놨네요. 이제 이런 거 해놓고 돈 받을 모양입니다. 여기는 안지페는 그냥 보세요.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고 설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근데 풍경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되게 뜬금없이 팍 나와요. 와, 안지페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역시 오래간만에 와도 멋있긴 멋있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패스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무너져 내려도 여기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형입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칼라가 여기까지는 회색빛 돌다가 녹색빛 돌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붉은색 이렇게 바뀌죠. 이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또 다릅니다. 느낌이. 이게 펜스를 세워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유를 알겠죠. 개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지금 철골 구조물에서 뭐 전망대 같은 걸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 같은데, 위험하죠. 여기 펜스 같은 거 다 쳐놨는데 그냥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유, 어르신들 뭐 그냥. 와, 더 가까이 가기가 좀 그래. 무서워, 무서워. 여보. 우와. 계속 무서워. 계속 근처에 가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쫄보를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바위 같은 거 이거 보세요. 안전패스가 없어서 그냥 딱 무너져 내리면 그냥 끝이에요. 제가 저기서 차를 끌고 내려오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륜구독이나 트럭이 아니면 좀 힘들겠더라고. 길이 너무 흙먼지가 날리고요. 그리고 좀 위험하고. 여기서 이제 뭐 채굴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공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처에. 아직 미개발됐을 때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네요, 확실히. 얘네 봐봐. 하여간 여기는 돈이 있어야지 사륜구동 타고 멋진 거 타고 이렇게 딱 올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펜스 바깥으로 나가서 저쪽에 빨간 지역으로 가볼게요. 아, 이거 얼마 받을래나? 내가 봤을 때는 또 한 2만원 이상 한국 돈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여기가 개발이 되기 전에 지금 두 번을 와봤으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개발되고 나서 보면은 좀 실망스럽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왔는데 우선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급한 거는 여기 보니까 공사 짓다 안 돼 이런 데가 있어요. 화장실이 없는 동네라서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면은 뭐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안 돼. 아, 전신에 갔다. 와. 자, 이제 붉은 협곡으로 왔습니다. 에이씨, 뭐야. 좀 애매한데? 자꾸 길이 나와. 저쪽 포인트로 다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여기는, 그러니까, 뭐, 포인트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네요. 이 컬러풀하다는 것 빼고는 사실은 크게 뭐, 이 왜냐하면 길을 내놔가지고, 이거 봐요. 올라오는 차들.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거거든, 사실은. 그래도 뭐 이 정도 봤으니까 충분합니다. 이 협곡이 끝이 없어요. 해가지고 저 길 따라가지고 저 위로 북반도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야, 많이 걸어왔다. 그래도 저쪽에서부터 걸어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안집대협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생각보다 뭐 별거 없었고 붉은 거. 어, 이건 뭐야. 이쪽에다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탑을 쌓아놨네요. 돌멩이 가지고. 야, 이렇게 좀 쌓아놓으니까 좀 뭐 있어 보인다, 야. 와. 안지페대 협곡은 천산산맥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한 거대한 협곡으로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지질학적 기경으로도 유명하지만 아찔한 경사와 위험도로 인해 얼마 전까지 공안의 통제가 이루어졌던 신비로운 협곡입니다. 자, 이거 손댄 흔적길로 가고 있는데 걷기는 좋네. 그런데 이 풍경은 바로 가까이서 못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고요. 여기가 꼭 초원인도 그렇고 이런 데다가 이런 짓을 꼭 해놔. 보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놔두지. 하긴 저긴 좀 많이 위험하겠어요. 보니까 여기 부부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야, 뒤로 한 발만 더 보험을 꼭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참 많이 바뀌었다. 아메리카노도 팔고 안지페 많이 발전했습니다. 참나.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작은 언덕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여기가 경치가 그냥 굉장히 좀 야성미가 넘치죠. 이쪽 보면은 지금은 이제 숙소를 복귀하는 길이고요. 이제 복귀를 해서 내일은 독고공로를 타고 오기 때문에 좀 일찍 복귀를 해서 일찍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풍경이 굉장히 멋지게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부럽지가 멋있네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 다 지나갔지. 이것도 일시동 집 알림에서 먼저. 아니, 그게 원래 호텔 원칙인데. 예. 네, 나 호텔 숙박 앱 그 만들었던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살짝 좁은 감이 있네, 그 중이. 명주 야시장. 명주 야시장. 자, 여기는 부산지에서 가장 큰 야시장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을 한 10개 정도 시켰거든요. 먹어보고 모자람도 시키면 되고요. 여기가 저기 독산자치에서 가장 큰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두산자치 주의 따다. 예스 스마. 아, 대박. 여기가 가장 크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뭐 파티 분위기. 딱 야시장 분위기죠. 요거는 이제 서비스로 나온 거. 음식들은 나오는 대로 뭐 하나하나 먹어볼 건데 사실은 제가 다 아는 음식들이라서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아따, 이 야시장은 12시가 다 됐는데도 활발하네요. 확실히 12시가 돼도 신장은 실제 뭐 생활시간이 얘네들은 2시간이 지금 뒤로 밀리니까 9시나 10시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콜라 좀 사러 왔는데 이 야시장 안에만 문을 열었어요. 보니까 콜라 사가지고. 야, 요 콜라 마? 네,这是有糖的. 어,是无糖的. 无所谓的. 또 사치야? 36. 对,62瓶. 아, 하나에 3원이네요. 这里 지하장 마, 是吧? 어, 好. 1.5. 응. 是吗? 네. 이게 20원. 카와스인데요. 근데 이거 먹으면 지금 살찌겠다. 나 수할라. 아. 카와스는 제가 먹어봤을 때 터커스에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냥 내일 터커스 가니까 터커스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 여기서 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죽겠네.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